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일반 분양을 진행한 성동구의 행당 7구역 소식을 한번 전해볼까 합니다. 행당 7구역은 바로 성동구 왕십리역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동구에서도 정말 좋은 입지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기다리던 청약 지역이었습니다. 행당 7구역의 경우는 2025년 7월 입주 예정인 라체르보 푸르지오 서밋으로서 성동구 최초의 하이엔드 브랜드로 진행이 됩니다. 35층 7개 동으로 지어지며 총 세대수 958세대로서 이번에 나온 일반 분양 세대는 138세대입니다. 라체르보 푸르지오 서밋의 일반 분양가를 살펴보게 되면 84 타입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59 타입이 14억 원대에 65 타입이 16억 원대에 책정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는데요. 행당 7구역의 평당 분양가가 무려 5,200만원대로 강북 최고가를 경신해버렸는데요. 종전에 마포구 공덕 1구역에 평당 5,1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당 7구역의 청약 접수는 매우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었는데요. 특별공급가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무려 25,000건에 넘는 접수가 있었습니다. 경쟁률의 경우도 최고 경쟁률 360대 1을 기록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뛰어난 입지 여건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동구 내에서도 교통이 정말 뛰어난데요. 최고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보여주는 왕십리역 역세권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왕십리역은 지하철 2호선, 5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2026년도 7월달에 개통 예정인 동북선, 향후에는 GTX 신호선까지 개통 예정인데요. 이러한 왕십리역 역세권 프리미엄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최다 환승역 타이틀은 김포공항역이 가지고 있지만 김포 골드라인이라든가 서해선의 경우는 교외 노선이고 실질적인 서울의 지하철 노선으로서는 5호선, 9호선 공항철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반면 왕십리역은 이용객이 가장 많은 노선인 2호선, 그 외로도 선호도가 높은 5호선, 분당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 7월 달에 동북선 경전철까지 개통하게 되면 다시금 서울의 최다 환승역 타이틀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동구에서도 행당 7구역을 많이들 주목한 이유는 행당 7구역이 입주를 하게 되면 사실상 서울숲 리버뷰자이 이후로 7년 만에 입주하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약 결과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당 7구역 조합원 물건은 또 어떤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행당 7구역의 조합원 분양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면 25평 기준으로 약 5억 5천, 33평 기준으로는 약 7억 1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조합원 물건 자체가 매우 희소하다는 데 있는데요. 현재 84 타입의 경우는 프리미엄까지 더한 총 매매 금액 자체가 사실상 20억, 21억까지 나오면서 이미 입주한 신축 아파트인 서울숲 리버뷰자이와 가격 차이가 없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매우 희소하다는 데 있는 것이죠. 내년 입주 예정의 행당 7구역이 행당 6구역 서울숲 리버뷰자이와 가격 차이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안전마진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행당 7구역이 7년 만에 성동구 신축 아파트이자 성동구 최초의 하이엔드 브랜드 그리고 왕십리역 역세권의 프리미엄을 갖추면서 입주 시의 가격은 그 이상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당 7구역 일반 분양 경쟁률을 살펴보면서 오히려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성동구의 다른 아파트들이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당 7구역 바로 밑에 있는 서울숲 리버뷰자이 역시 행당 7구역과 같이 가격이 동반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는데요. 물론 행당 7구역이 보다 신축 아파트이자 왕십리역 역세권으로서의 입지를 갖추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울숲 리버뷰자이 역시 장점이 있는데요. 행당 6구역 서울숲 리버뷰자이의 경우는 훌륭한 한강조망을 갖춘 세대들이 많은데요. 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 중랑천 서울숲 등이 있어 막힘없는 개방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또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바로 단지 위에 행당 7구역이 공사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33평 기준 실거래가가 21억까지 찍었는데요. 추후 행당 7구역이 입주하게 되면 가격대가 가치금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옥수동의 레미안 옥수리버젠과 옥수파크힐스의 관계에서도 같이 참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3호선 초역세권의 옥수파크힐스가 입주년차도 더 신축이고
역세권으로서의 가치가 있긴 하지만 레미안 옥수리버제는 한강 조망에 프리미엄을 갖춘 세대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조망권의 아파트 가격들을 살펴보게 되면 옥수파크힐스가 좀더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한강조망 세대의 경우는 레미안 옥수리버젠이 좀더 비싸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행당 7구역과 행당 6구역 서울숲 리버뷰 자이 역시 비슷한 관계를 갖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옥수동 역시 옥수파크힐스까지 입주하면서 옥수동 정비가 완료되자 둘다 동반상승하였고, 행당동 역시 행당 7구역에 입주하게 되면 주거 환경이 훨씬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왕십리역이 교통이 좋은 것은 다들 알고 있지만 오래되거나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들밖에 없어서 사실상 유일무이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는 행당 7구역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입주까지 1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행당 7구역을 보면 성동구의 다른 신축 아파트들 역시 가격대가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33평을 기준으로 반포가 55억의 신고가를 갱신하였고, 잠실 역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27억을 넘기면서 뜨거운 부동산 시장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행당 6구역, 7구역이 현재 팔사타입 기준으로 20억, 21억을 가고 있는데, 성동구의 또 다른 대표 부촌인 옥수동의 경우는 20억에서 22억, 왕십리뉴타운의 경우는 센트라스는 18억에서 20억, 텐지힐의 경우는 17억에서 19억의 매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행당동과 옥수동의 경우는 전고점을 달성하기도 하였지만 물건을 찾아보다 보면 아직도 전고점 아래 매물들도 있고, 성동구에서도 인프라 측면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 왕십리뉴타운은 아직도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가격으로서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동구 행당 7구역 청약 소식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행당 7구역은 지금보다도 향후 입주했을 때의 그 미래 가치가 더욱더 기대되는 단지입니다. 한 차원 더 다른 가격대를 보여줄 행당 7구역뿐만 아니라 성동구의 다른 신축 아파트들 역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